무섭다. 진짜. 이 방송 보면서 하고 있는 놈은 없겠지? 끊어라. 끊어라, 이 빙신 새끼야. 인생 나락간다. 어? 끊어, 임마. 아니야, 없을 거야. 아, 진짜 끊어라. 하고 있는 놈 있으면 진짜 인생 나락가니까 끊어. 또 인천이야? 또 인천? 아이고, 아이, 저직이네. 넘어갑시다. 신부감에서 교사를 거르는 이유. 초등학교 교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의사, 아, 수의사. 저는 수의사입니다. 작은 병원에서 폐닥하면서 개원 직전 준비 중입니다. 전연차 때는 큰 병원에서도 소속돼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소개해줬어요. 초등학교 교사라더군요. 참다 좋은데 직업이 걸려요. 어차피 월급이야 200도 안 되고 공방수보다도 못 버는 직업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뭔가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버는 것에 비해 과한 것 같아요. 예전에나 교사가 먹혔지, 요즘은 교사, 간호사 이런 직업들 결혼시장에서 인기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 사람이 무직 백수로 산다면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왜 수의사랑 맞먹으려고 할까요? 정확히는 수의사랑 경제력이나 사회적 대우가 동급이라는 식으로 묻어가는 게참 별로네요. 그냥 인정하면 차라리 편할 텐데. 슬기운에 넋두리 해봅니다. CC로 만나서 큰 하자 없으면 그냥 빨리 결혼하세요. 수의사, 수의사 부부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행복하게 잘 먹고 삽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남편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수의대 동기 후배 잡아서 결혼 추천합니다. 수의사 부부가 훨씬 나아요. 저는 지방대 나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교사들 특권 의식이 하늘을 찔러요. 지구국 나와서 모교 근처 교대생들 졸업하고 나선 여러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마어마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선민의식 이런 것도 아니고요. 배움의 정도가 깊지도 않은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잘 모르는데 가르치려 드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초등교사 두 명은 커피 한잔 사기 싫어했던 기억도 있네요. 200달이 버는 애들이 차라리 이건 애교였지. 페미가 제일 많은 직업군이 예체능 미술 계열 교사임. 자기가 특별하다는 착각, 누굴 가르치려 드는 권위의식. 절대 예체능 교사 만난 적 없다. 애초에 얘네들 보면 지들이 티냄. 저거 리얼인 게내 친구도 초등학교 교사랑 연애했었는데 진짜 코가 하늘을 찌름. 옛날처럼 리얼 직업의식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 사명감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 걔 족도 박봉년들이. 아유. 주관이 좀 강한 것 같긴 하더라. 컴플레인 오짐. 그래요.
아, 그 라디오 스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게스트 핀잔 줘가지고 김구라 아저씨 표정 개썩게 만들었던 이면주 아나운서. 안경 쓰고 뉴스 노브라 생방 고정관념 깨는 소신 행보. 여자 아나운서도 안경 낄수 있다면 안경 끼신 멋진 분. 외국인 분이랑 결혼하셨구나. 영국인의 백인 혼남,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 MBA, 스위스 취리히에서 헤지펀드에서 근무했었다고. 완전한 엘리트. 비혼을 생각하던 아나운서의 마음을 훔친 남성분은 정말 내면도 외면도 멋진 분이네요.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근데 성공한 어떤 페미니스트의 삶 같기도 하다. 멋있다, 오히려. 근데 물론 이 방송 때는 존나 불편했거든. 욕도 무진장 많이 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페미선언이라는 게 여자로서도 굉장히 힘든 거긴 해. 유명인일수록. 왜냐면은 일단 한쪽은 내 편이지만 한쪽은 무슨 홍해 갈라지듯이 여자들을 내 편으로 취할 수 있지만 남자들한테는 진짜 시선이 엄청 차갑고 따가울 수밖에 없잖아. 와, 현재 도로 위 최강자들. 한치 앞도 모를 현상아. 와, 덤프 지나가고 잼민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딸배. 이 무슨 야, 진짜 혼란하다 혼란해 진짜로. 논란의 내년에 개봉하는 공포영화. 메간 저기 인형 같기도 하고. 그 사탄의 인형 뭐 이런 거 아닌가? 좀 뭔가 기괴하긴 하네. 약간 영화 중에 그거네. 그 오펀 맞나? 오펀 맞네. 오펀 천사의 탄생 요거 같은데? 요거 나름 괜찮았거든. 요거 신작 나왔네? 뭐야? 뭐야, 엊그저께 개봉했구나. 오펀 천사의 비밀이었는데 천사의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왔구나. 어허. 정신병원에 탈출하고 나서부터의 그, 그런 류의 영화 같은데?
뭐야? 외국에 실존하는 해병 마을? 남근 마을. 리얼 찐빠들은 숨도 못 쉬는 기합찬 마을. 드룩파 쿤리. 음주와 여성과의 성행위로 깨달음을 추구한 티베트의 승려. 드룩파 쿨리라는 스님이 있었다고. 그 약간 좀 괴짜 같은 느낌이었겠네, 승려들 사이에서도. 아무튼 그의 성기는 그의 무기였다. 실존했던 포신 마스터. 그래가지고 재밌는 점은. 저런 마을이 있었구만. 귀가 만든 신조어 하이브 보라해? 상표권 신청, 특허청은 퇴짜. 뭔 말이야? 보라해가 뭐야? 저기 적혀 있네요. 비는 보라해를, 보라해란가 뭐지? 무지개 마지막 색인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끝까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의미. 그래서 이걸로 내가 쓴 글보셈 설명해 놓음. 보라 해. 그냥 보병 해. 빠꾸 먹었다 이 말이네, 결론적으로. 그냥 씹고냐 새기네 기윽기윽. 저거 좀 보라 해. 이러면 저작권 위반임. 진짜 졸라 어이없어. 한대 치고 싶네. 의미는 좋다.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 해. 우리 감성은 아니긴 해. 보빠레는 뭐야, 씨, 이 빨새끼야. 아, 보라색과 빨강색을 하라고? 그래. 그래. 혹시 변호사 있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인방 왔는데 장난으로 제일 돈 많이 싸준 사람하고 데이트하겠다고 했는데 50대 아저씨인 거야. 그래서 그냥 부담스럽다 이러고 차단박았는데 고소당했어. 허허, 그거 없어도 되는 돈인데 고소당한 게 처음이라서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하네. 기망, 편취, 사기죄 가능할 듯. 도보 타겠으면 돈을 돌려주면 되지. 차단은 선 넘음. 그게 되겠네.
장난으로 돈 제일 많이 싸준 사람이라고 하고 데이트하겠다 그랬는데 찐으로 제일 많이 쏜 사람이 50대 아저씨였다고. 그거 왜 장난으로 해? 이건 좀 기망한 것 같지 않아? 어, 그지? 쏜 사람도 쏜 사람인데 돈 돌려주면 되지. 아이, 그 정도 자존심도 없으면 어떡하나. 악마를 보았다. 키 142cm 인증한 DC인에게 달린 댓글들 대참사. 26살 국내 야구 갤러리 야붕이 용기 내서 키 인증 해보겠다. 왜 그랬을까? 6만 다리가 넘었네 조회수가. 댓글은 1000개가 넘고. 내 인생 유일한 안식처는 야겔 뿐이야. 야겔에서 키 떡밥 터질 때마다 진짜 화가 난다. 솔직히 니들 아무리 작아도 160대는 되잖아. 난 160다리들이 세상에 제일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존나 싫어. 180 넘는 새끼들이야 아예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열등감조차 안 느껴지는데 160다리 새끼들이 키 작다고 죽고 싶다고 할 때마다 진짜 빡치더라. 나 같은 병신도 살아가니까 나약한 생각 갖지 말고 힘내라. 너네들은 내 유일한 친구야. 아, 댓글 어떨까? 나 176인데 씨바 5cm만 주면 안 되냐? 140이나 137이나. 너 혹시 인천 사는 박씨냐? 내 동창 같은데. 헐 맞는데 너 누구야? 나 네 반, 네 같은 반 누구누군데 요즘도 메가박스 건물 PC방에서 오버워치 하냐? 전에 뒤통수 보이길래 넌가 했음. 아, 여기서 동창을 만나네. 요즘 오버워치 안 하. 씨바라 쟤 친구 있는데 DC에서 동창 만나노. 민규아님 어떻게 생겼음? 고딩 때 이미 액면가 30이었음. 근데 저 정도면 면제지? 저래도 끌고 가면 리얼 게임 미친 나란데 군장도 못 드는 저걸 끌고 가겠노. 키 140 절대 못 데려가. 애초에 맞는 군복이 없음.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난쟁이 새끼가. 친구는 어렵고 내 패배로. 여친보다 키 작겠노. 있겠노. 유치원 가서 구해야 되냐고. 진지 160처럼 애매하게 작은 것보다 차라리 저렇게 아예 작은 게 훨씬 나음. 저것이 바로 DC의 참감성이지. 기억 개성이라도 있어서 한번 보면 절대 안 까먹을 듯. 저렇게 작아야 들박이야. 존나 웃기네. 살인충동 가지면 어쩔 건데. 닌 진짜 발길질 한 벌이면 죽음. 탈북했냐? 키보다 벌크업이 우선인 듯. 28kg 잡아 던질 수도 있겠네. 잠깐만. 아 진짜? 키, 아 몸무게가 28kg야? 와. 소대장이 147인데 더 놀라운 건 28kg.
키 142. 어, 쉽지 않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142로 태어났으면 어떡할까요? 극단적인 선택 말고. 나는 유튜브 할 것 같아. 진짜. 인방은 안 할 거야. 왜냐면 실시간으로 날아오는 그 채팅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제할 수 있잖아. 근데 실시간으로 날아오는 그 인터넷 방송의 그 채팅은 일본 가서 AV 배우 할 것 같은데요? 오? 그것도 괜찮네. 오, 오, 아이디어 존나 좋은데? 오. 괜찮을 듯? 맞아, 키 존나 작은 그 남자 배우 있잖아. 뭐야? 오, 이거, 이거, 이거. 많이 그래도 서양이라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많이 봐줬네. 중국에서는 버스 안에서 그냥 애 들어가지고 그냥 패대기 쳐버리던데. 중국은 애 그냥 버스에서 패대기 쳐버리고 머리 밟아버리더만. 하긴 뭐래, 저글링이나 존나 해야지. 악마 그 자체, 잼민이의 대화법. 이거 FPS 게임 그거네, 그 발로란트네. 발로란트 요즘 이거 많이 하던데 재밌나? 에, 에이스 빼주지 마요. 아 진짜. 지금 누금마 오징어 꽃잎 누금마 국밥에 말아 먹어 버려? 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냐? 그러니까 엄마를 국밥에 말아 먹는다고? 영한데 완전 MZ인데요. 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 와. 아, 게임 내에서 킬을 많이 하고 그러면 뭔가 에이스라는 점수를 주나 보네. 근데 그 에이스 뺏겼다고 저렇게 욕한 거였구나. 그래요. 연예인 음주운전 경력 모음. 야, 이거 스크롤 보니까 대단히 많나 본데? 연예인 음주운전. 김현중. 김현중은 지금 복귀했나요? WS501이 애매했거든? 암요맨 원툴이기도 했고, 사실은 멤버들 하나하나의 어떤 매력이 도드라지고 막 그러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 나름대로 방송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크게 어떤 인기가도를 누렸다기에는 되게 애매했던 아이돌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닥치고 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김현중은 진짜 좀 외모 자체가 넘사긴 했었던 것 같아. 김현중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좀비 트릭 나온다는데 강남구 완반치로. 그때는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치. 김현중 한창 때는 대박 아니었나? F4도 F4인데 CF도 많이 나오고 진짜 배우로서 딱 성장해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럴라나? 럭키 저 누구냐? 그 저 있잖아 저 슈스케에서 서인국 럭키 서인국 정도? 언럭키가 아니고요? 아니지 언럭키 김현중이 나는 서인국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럭키 서인국 정도? 지금 임시완 정도의 그런 그 가도를 그렸던 것 같아. 연기도 곧잘했었고 또 목소리도 좋았고 여자 팬들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활동한 지 꽤나 오래됐는데 옛날 사진이잖아. 지금 이런 말이 안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존잘 아니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맞아. 당시 이민호보다 더 인기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김현중. 운전도 있었구만. 그리고 이제 신혜성. 아 맞아. 그 신혜성 얼마 전에 그랬다고 하더만. 그 곽도원 아저씨도 있고 그 전에 김세론 양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신혜성. 김세론, 곽도원, 신혜성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한번 볼까요? 신혜성. 음주운전은 습관이지 들키기 전에 얼마나 했겠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버렸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들어왔다고. 뭐야 도난신고를 왜 당해? 자기 야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건네준 키를 가지고 남의 차를 타고 가버렸네. 자기 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잘하면은 자기 키를 줬다면은 그 키를 가지고 자기 차 타고 집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일이었네. 도로에서 잤다는데요? 잤다고? 도로 한 부분 자다가 저거 됐다. 곽도원 아저씨 잤잖아. 그 CCTV 영상 있어요. 줘봐. 나야 준적 없다. 편의점에서 뭐 담배 뭐 산 다음 깎아 산 다음에. 10월 10일 오후 11시면 이제 내 생일날 나 한창 방송할 그때였는데. 아 그때 나는 집에서 생일 축하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서 신혜성은 그냥 훔친 거임 꽂혀있는 거. 술을 먹고 그랬구만. 발렛기사님이 키 안 줬었다고 그냥 꽂혀있는 거 타고 가버렸다고? 진짜? 신혜성 음주운전 적발된 날 편의점에 찍힌 CCTV에도 이미 취해서 마스크 벗고 담배 뻑뻑 피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오더만 큐큐. 아... 눈 치워졌나 봐 봤는데.
찾아드릴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키를 전달해 준 것도 아니었는데 남의 차에 꽂혀있던 키를 자기 찬 줄 착각하고 그거를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운전해가지고 잠깐 차 세워놓고 편의점에서 마스크 안 하고 담배 뻑뻑 피면서 편의점을 담배를 피면서 들어갔어? 물고 들어갔어요. 물고 담배를 물고 들어갔다 편의점을? 네, 피진 않았고 입에서 담배 물고. 다른 걸 드릴게요. 제가 카페에서 봤는데 핀 건 아니지? 물고? 어. 일단 링크 드려버릴게요. 이거 보고 계시고 카페에서 찾으세요. 야, 청자 수사대 판결해 줄게. 아, 이건 뭐 상관 없지 않나? 그러고 나서 좀 운전해가지고 간단 말. 그 뒤에 더 있는데 원래 영상에. 아. 그다음에 조수석에 타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요. 가다가 뭐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세 가지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주운전 제일 잘못했고, 그 다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실내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담배 불을 붙이진 않았지만 입에 담배를 물고 마스크도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요걸로 이제 그렇게 되겠네. 장수그룹 이미지에 금 쫙 가는 순간이다. 팬들 멘탈 존나 나가겠다 리얼. 그 슈퍼주니어에서 강인씨도 그러지 않았었나요? 강인씨도 완전히 몇 번이나 그래갖고 저기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주 2스택, 도박 1스택. 2007년에도 음주운전 했었구나. 강인은 사람 지은 이은패서 지은했지. 그래, 이렇게 안 좋게 본다니까. 마스크 안 쓴 것도 잘못이긴 한데 담배 물고 편의점 들어가는 거는 술 거나하게 취한 씹 개저씨들 패시브라고. 습관부터 좆박은 게 보인다고. 개 양아치다. 연예인 이미지는 만들어진 껍데기뿐이란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저 정도면 건달 아니냐? 편의점 사장님 마스크 착용이랑 담배 꺼달란 말했다가 괜히 싸운다 상황 위험하게 만들까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만약에 그랬다면 뉴스가 음주운전 체포가 아니라 음주운전 폭행 난동이 아니었을까. 형 매니저 몇 명만 올려주라. 왜? 강퇴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뭐 저 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잤다고 하네. 근데 또 다른 기사에는 가다가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아까 본 글에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신혜성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없나? 뭐 사과문 이런 거 없나? 성남에서 잠실까지 한 10km 정도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계산하면 아 담배 불 붙인 건 아니지. 야 그냥 아싸리 각도 나지처럼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됐다 뭐 어 면허 취소됐다 면허 정지됐다 음주운전 했다 요 정도만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CCTV가 크네 이거. 내려준 뒤 근처 편의점에 들렀던 겁니다. 가게를 나온 C씨는 조수석으로 올라타는데 잠시 후 후미등이 켜지더니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대리를 불렀었네? 아니 대리를 불러가지고 이까지 온 거예요 지금. 편의점 앞까지. 아 편의점 앞까지는 자기 운전하고? 아니 대리가 온 거예요 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가고 편의점 들어가서 뭘 사고 조수석에 탔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여요. 어떻게 된 걸까요? 본인이 운전을 한 거죠. 아,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긴 거네? 그렇죠. 대리기사는 갔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한 10km 정도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 이때 대리기사는 이미 떠나간 뒤였습니다. 경찰은 신혜성 씨가 성남의 이 편의점 앞에서 서울 잠실동까지 10km가량을 직접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 씨는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청 취했었나? 대리기사 한번 확인해봐라. 나는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다. 연료가 앵꼬라고 저 만취차를 버리고 간다고? 기름 넣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애 대리기사에 넘기는 것도 아니고 차에서 이 차 내 차 맞다고도 했다며 맞냐고도 했다며. 곽한구, 곽도원, 곽혜성. 방송계 얼굴 내미지 말고 지지군디 살아라. 그전에도 저런 적 있지? 처음이 어렵냐? 두 번은 쉽지.
혹여나 앨범 맨다고 뭐 주저리하면서 죄송하다고 이러면 나오지 마라. 진짜 음주는 도로의 살인이다. 야, 2007년도에 그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었겠네. 저 사람은 신한구 아니 신한구는 뭐야? 댓글이 있던데요. 음주 두 번에 도박에 도난까지. 얼마나 취했으면 지 차도 못 알아봐. 어쨌건 대리를 부르긴 불렀잖아. 어떤 거? 연예계 음주. 아 맞아 맞아. 네, 거기서 지금 파생된 거라서. 그래요. 김한선. 면허 정지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면허 취소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정웅인, 유해정, REF, 이성욱. 박상원, 류승범, 송강호, 유호성, 탁재훈, 동방신기의 김재중, 전진, 심은아, 이정섭, 변진섭, 조은숙, 현주엽, 이희경. 이희경도 있었어? 심혜진, 박지윤, 추소영, 버벌진트, 주영훈, 김기욱, 노현정, 백이성, 권혜요, 이상우, 유세윤. 유세윤 아저씨는 좀 특이 케이스 아니었나? 자기가 자수했잖아, 그지? 자기가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무진장 먹은 다음에 차에 앉아가지고 운전도 시동도 안 가고 키에도 손을 안 댔어. 그냥 앉아서 바로 전화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게 약간 그러니까 차 시동도 안 걸었고 차 핸들도 안 만졌어. 그냥 진짜 이거에 약간 좀 밈이 됐었어, 밈. 사람들이 이거 이때 다 웃었던 걸로 알고 있어. 일부러 한 것 같아. 그때 당시 유세훈 아저씨가 좀 멘탈이 안 좋았대. 정신적으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허준호. 김창환.
최종원. 이거 이제 취소자들이네. 취소자들. 취소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많이 빡셌지. 몇 이상이면은 취소라고 들었는데. 김구라 아저씨. 표인봉. 유엔의 김정은. 신동욱. 황보라. 노홍철. 이정. 이미연. 원미경. 윤기원. 박성우. 김상혁 나왔네. 김상혁이 음주운전으로 가장 나락간 케이스 아니야? 십몇 년 동안 조리돌림 복귀 못하고 반응 안 좋고 사람들한테 완전 미운털 박혀갖고. 그지? 음주운전으로 이렇게까지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일반인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힘들었을 텐데, 아주 다른 연예인들까지 음주운전으로 한 거 벌받은 거에 진짜 몇십 배, 몇백 배로 아마 호되게 당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된 게 이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왜 그랬지 그때? 소속사에서 시켰지. 이재룡, 엄기준, 송백경, 강성범, 김현철, 디바, 김진, 알렉스. 정아, 음주운전 그 저기 같은 클래식하이 맞나? 클래식하이 그 여성 멤버 그분이 트리플 크라운인가 달성하지 않았었어? 음주운전으로? 호란님 진짜. 주석, 박중훈, 니쿤, 안재욱, 김성원. 김성원 씨 저기잖아. 아이에버팬. 아이에버너너. 이거 존나 웃기던데. 가끔씩 쇼츠로 뜨는데. 이 아저씨 개웃기지 않아? 개그맨 중에 맞지? 개웃겨 진짜. 존나 웃겨 영어 개그. 김준현, 이재진, 강산해, 황현희, 권민중, 권인하 선생님도, 조한선, 백지영. 무면 음주운전이구나. 이현우 무면허 음주운전. 조용필 선생님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3개였구나. 지상렬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이제 뺑소니 나오네. 안치련, 강타, 쌍칼 아저씨, 박준규, 컬트 김태균, 여욱한. 여욱한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 얼굴. 뺑소니 플러스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좀 개겼나 보네. 김창렬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와 이게 좀 와. 신은경, 은지원, 강인, 조원석, 박상민, 원조 야인시대 그 김두한 아저씨잖아. 길성준,
두 번. 이때 무한도전 하차하고 나서 그 이후로 조금 이제 자숙하고 있다가 쇼미 나오고 나서 한 번 또 그랬지. 서장훈 아저씨도 그랬다고? 되게 의외인데 서장훈 아저씨는? 몰랐어. 이정재. 김은국. 김지수. 호란 나왔다. 호란. 거진 다 2회 적발이거든? 근데 진짜 호란 씨는 레전드긴 하다. 3회 적발. 김혜린 누군지 잘 모르겠네. 아, 윤재문 아저씨도 이번에 세 번이었구나. 타격 좀 크지 않았나? 윤재문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지? 지금 막 또렷하게 작품 활동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 아직까지도 자수 중이지 않나? 아, 뜨거운 피해 나오네, 생각해보니까. 한산에도 나오네, 활동, 근데 의외로 배우 쪽이 좀, 음주운전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긴 하다. 그지? 국민 배우도 지금 다 나왔잖아. 송강호 아저씨부터 해갖고 곽도원, 윤재문, 임현식 아저씨는 다섯 번 했구나. 그랜드슬램이네. 조영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시체 유기. 거기다 실형 5년 선고 받고 대한민국 아예 떠가지고 지금 뭐 애틀랜타 있다 그랬나? 최근에 거기서 사진 찍히고. 원래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네티즌들 누리꾼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계속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방송계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 미국 한인타운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했었고 아들이랑 같이 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방송에 나오는 식이 약간 그런 식이었어. 뭐였냐면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진 않고 그게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었어. 방송에 나올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좀 사람이 피폐하고 약간 표정이 안 좋고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차마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계속 했었어. 낯빛이 계속 안 좋고 하긴 얘기하기 좀 그랬지 아무래도. 신세계를 만들 키라죠.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인터넷이라는 게 순기능을 발휘한 것 같기도 하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없었어 봐. 조은기 아저씨 이거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이렇게 얼굴이 알려져 있는 그 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가 힘들어.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래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야기 나왔을 때 그건 사실 일반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봐야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유명인들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하거나 그럴 일이 없거든. 왜냐면 공고는 공공연하게 다 알기 때문에 그치 오히려 기사나고 그러지. 공인은 의미 없어. 거지 같은 판단만 하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 처음 산 집 최고점에서 사서 마이너스 몇천으로 팔고 또 집을 사자고 그런다. 이번엔 그냥 전세 살자 했는데 이번이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고 두 배씩 오르는 거 보라며 반드시 사야 한다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출이란 대출은 싹 다 끌어서 영 끌어갖고 집을 샀는데 또 고점에서 산 거더라. 벌써 1억 떨어졌다. 아직 떨어지는 거 시작도 안 했는데 내 명의로만 빚만 몇 억이네. 한 달에 생활비 적자만 300씩 나고 있어. 담보대출 더 받아 생활비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온다. 전에 집도 남편이 사자고 해서 샀고 이번에 그냥 남편이 극구 사야 된다 그래서 안 그러면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며 애걸복걸해 샀는데 있는 거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지금 팔아도 현금 한 푼 못 건지고 빚만 남아서 대출만 갚아야 되게 생겼다. 난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지하상가에서 만 원짜리 신발, 만 원짜리 옷 사 입고 만 원 이상 하는 미용실은 가본 적도 없다. 염색 파마도 돈 아까워서 안 한다.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 영끌해갖고 집 사는 거 굉장히 이게 그게 큰데 물론 투자 잘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창 부동산 진짜 미친듯이 오를 때라면 모르겠지만 다 오르고 나서 남의 이야기 듣고 나서 혹해갖고 아 그래 끝물이라도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집 사면 뭐하냐고. 그치? 왜 남편한테만 책임 전가하지 시발년이라고 하는데 남편도 사실 좀 빙신새끼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야 여자가 이 정도로 신세한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 좀 할 수 있지 않냐? 남편이 다 꼬들겼잖아. 이 정도면 여자 인터넷상에다 이런 글 쓸 수도 있지. 돈도 많이 벌어서 노후에는 못해도 2천만 원 그리고 20년 때려 박으면 4억 정도는 남아서 산 구석에서 집이라도 작게 짓고. 아이고 꿈 참 소박하다. 20년 동안 일을 열심히 개미같이 일해서 4억 정도 번 다음에 이제 산에다가 집 조그맣게 작게 짓고 늙을 때까지 그 노후를 거기서 보내는 게 꿈이었다잖아. 이 정도면 여자가 욕심 없는 거지. 소박하지. 요즘 여자들 중에 뭐 이런 생각하고 산 사람이 어딨어. 늙어서도 그저 쇼핑 좋은데 여행가야 하고 그런데 산에다가 집 작게 짓고 사는 게 꿈이라 그랬잖아. 남편 때문에 이 집에서 30년은 존버하게 생겼다. 대출빚을 은퇴하고 나서까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땐 돈이 있을까? 진짜 싫다. 일하기도 싫고 나도 쉬고 싶다. 애벌이야 회사 다니랴 이것저것 너무 힘든데 10년 이상 일했는데 결국은 빚밖에 안 남았다. 남들은 부동산으로 몇 억씩 번다는데 나는 버는 것마다 까먹고 있다. 쉰 적도 없고 사치한 적도 없었다. 매일 만 원짜리 털잠바 입고 다니면서 겨울을 났는데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채팅창에 눅하렵 하면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건 아니지만 야 모든 일에 눅하렵을 대입해보면은 그거는 불평불만이 없는 인간이 어딨어.
이런 정도의 사연이 있으면은 누칼협이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누칼협이 진림, 야 너는 인생에 항상 정답만 쫓고 살았냐? 족집 세연아? 내 쌍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치는 그 공연한 채팅창에서 남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쉽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네가 저만큼 겪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모든 일에 누카렵이라고 그걸 대입하면 넌 밖에 나가서 뺨 맞아 임마. 싸대기 맞아. 그런 말 하지 말어라. 왜 그러냐 남의 인생에다가. 그래서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일은 정신과 나가서 우울증 공황장애 약이나 받아와야겠다. 상담하면서 다 털어놓으라고 하면 그냥 내 앞으로 갚지 못할 빚이 생겨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해야겠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다. 며칠째 눈물만 나고 일하기도 싫다. 나도 사표 내고 전업주부처럼 나를 쪼는 사이코 상사도 없었으면 좋겠고 육아나 집안일, 애들 교육 신경 쓰며 살고 싶다.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픈데 꾸역꾸역 일을 나가야만 한다. 온몸이 아파서 약을 타왔지만 그냥 내팽겨치고 약도 안 먹고 있다. 병원도 안 가고 있다.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싫다. 야 이거는 그냥 메마르다 못해 그냥 쩍쩍 갈라지는 어떤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 진짜 누가 이 인생에 누칼협이라고 할 수 있겠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의 기본이 뭐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그나마 안전하다는 부동산에다가 때려박았는데 부동산 지금 완전 멸망해가지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이제 벌써 1억 깎였다 그러는데 그게 다 빚인데. 아, 그만 감정이입해라. 근데 야 너는 뭐 야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30대 40대들한테는 살에 와닿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연들이야. 여러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거 보고 뭘 자꾸 내가 뭐 되게 과몰입한다 이러고 누칼렵 그러고 그러냐? 니네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더 힘든 현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결여된 애들이 많네. 무조건 공감해라라고 공감을 강요하진 않지만 시상에 이런 거 보고 그냥 아이 겁나 우울하네 하면서 막 마치 자기 인생 족박았으니 남의 인생 족박든 말든 그냥 공감 안 해줘? 이러면서 그냥 그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플랑크톤 점마가 아까부터 좀 거슬리더라고. 나도 채팅창에 야 플랑크톤 너 일로 와봐봐. 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야 이 새끼 채팅 봐라. 이 새끼 진짜 개사이코 새끼 아님? 아니 봐봐 누칼렵 누칼렵이라는 새끼들은 공감성이 제로냐? 공능제 왜 이렇게 많음 여기? 이대남특 감성지능 싹 결여되어 있음 키우키우. 그렇다고 이성지능이 높은 건 또 아님 키우키우키우. 왜 공감 못하는 줄 암? 얘네도 인생 다 파탄이거든. 죄송합니다. 이거 세계의 자아 아니야? 야 너 씨발 자아 세계냐? 너 대가리 세 개 달렸냐? 아니 진짜 씨발. 야 인터넷 괴물들 보고 괴물들 그러고 괴물 이러잖아. 진짜 네가 괴물 같아. 켈베로스고. 완전 켈베로스 머가리네. 그니까 착한 자.
방탕 질려다가 눈 마주쳐노 키우. 나 이런 개새끼들 진짜 싫어. 아니 나 진짜 솔직히 내가 네 욕하는 거는 정당성 한 거야. 정당한 거야. 그렇다고 난 널 강퇴하진 않아. 네가 뭐 남들한테 막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고서 그런 거 아니야. 내 눈에 그냥 거슬렸을 뿐이거든. 공감 못할 수도 있고 이건 너의 자유인 거지. 근데 내가 여기서 욕은 할게. 너 같은 새끼들이 제일 역겨. 뒷짐지고 양비론자 새끼들. 그러니까 뒷짐지고 와가지고 야 나도 병신이고 너도 병신이네. 둘 다 병신 새끼들이네. 이런 새끼들 있잖아. 누리꾼 중에서 제일 쳐죽이고 싶은 새끼들. 아 그래 네가 인터넷 방송 채팅창이니까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지. 밖에 나가서 말이나 하겄냐. 에? 8 나누기 8이 왜 1이에요? 8 나누기 8은 8 아니야? 8을 8개로 8을 와 8 나누기 8은 8 아니야? 그건 무슨 소리세요? 8 나누기 8은 8이지. 어째서요? 이런 비행신 8을 8로 나눈 거잖아. 1이잖아요. 8 나누기 8은 8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또 시작이네 이 인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것까진 좀 무리다. 예. 이런 비행 아니 쇼츠각 좀 잡아보려고 하다가 알았어 알았어. 너무 갔어요. 너무 갔나? 어 그래 그래. 8 나누기 8을 구하라는 얘기는 8을 8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8 한숨 쉬어버리네. 아니 저 야구 선수 출신 아니에요? 맞지? 넘어갑시다. 아 근데 운동만 잘하면 됐지 운동선수가. 근데 이 김태균이라는 분은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야구계에서? 크보 잘하시는 분들 얘기 좀 해줘봐요. 어? 하나의 영웅이야? 한화 에이스지 맨날 응디 흔드는 형님. 하나 레전드면 아기 스포츠 단장이랑 무슨 차이노? 어 폭탄주 잘 만다고? 널리고 널린 많고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임. 특별한 건 없고 약간 하나의 상징성 있는 선수였었나 보다. 다른 분야 선수들 전문가들 예능 나오는 거 재밌는 게 별로 없더라. 제2의 안정환 서장훈이 되고 싶어서 엄청 나오더라. 예능인으로 사는 거? 꿀이지. 어. 또 새로운 예능 나오네. 데이트 예능 요즘 핫하더니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구나. 이번엔 또 새로운 컨셉이네. 반려견이 선택한 남자와 데이트. 팬미 핑미 씨발 진짜. 팬미 핑미
어우 난 다행이다. 주영이 강아지들이 날 좋아해서. 윤태훈 1티어 베테랑식 보유 중. 존경스러운 신입사원? 미친 멘탈의 소유자인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들어온 지 6개월 됐는데 과장 미친 히스테리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누구든 한 번은 울리는 팀장 어거지에도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본인 할 일을 계속하더라. 한 번은 별것도 아닌 걸로 미친 듯이 깨지길래 따로 불러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나라면 울었을 텐데. 어차피 화를 내나 우나 짜증내나 바깥 상황은 다 똑같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은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저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스스로를 오랜 시간 괴롭히겠냐면서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후려맞은 듯.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감정은 잠깐 지나가기만 할 뿐이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인데 내 할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사는 그 신입사원을 보고 나는 무언가 깨달았다. 이야. 근데 저러다가 사람이 한 번 터지면 진짜 살인나는 거 아니야? 난 저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인간미가 있다고 난 느껴져. 자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꽁꽁이 감춰놓는 사람들은 그냥 난 자연스럽게 다가가기가 힘들더라고. 쌓이면 터져.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맞아. 감정을 쌓아놓는 것처럼 이해 안 가는 게 없어. 나는 감정을 그때그때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은 배설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감정도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쌓인 감정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풀어내건 그렇게 해야 배설이 돼야 이게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든 것 같아. 하다 하다 안 풀리면 나는 내가 감정 쌓였을 때 배설하는 큰 방법 중에 당장 해결은 안 되지. 근데 잠을 자면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 랄프? 뭔 소리야? 랄프도 쌓인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그럼요. 랄프 바로 얘기해. 근데 그 말하는 방식이 너무 싸가지 없어갖고 나한테 한 번씩 한 소리 먹지. 예? 너무 싸가지 없을 땐 난 얘기하지. 내가 나도 랄프한테 좀 많이 마탱이가 가갖고 한 이틀 정도 랄프한테 말도 안 한 적 있었어. 그때 흠이가 풀어졌다. 인정? 예. 그때 뭐 때문이었지 랄프야? 그때 기억 안 난다. 인정? 예. 뭐였죠? 몰라. 아마 너 태도 때문이었을걸? 흠이가 많이 풀어줬어. 흠이가 중간에서 역할 잘해줬어. 아니 흠이 지금 저 연락했었어. 엊그저께 이틀 전에 나랑 연락했어. 흠이랑 생일 축하하고 결혼 그 소식도 들었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결국은 가시는군요 형님. 그러던데? 조만간에 만나갖고 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그랬어. 아갈 약속 아니야. 흠이는
그냥 편한 지인 느낌이지 이제는. 뭐 솔직히 직원이란 느낌도 없었어. 애초에 같이 저기 할 때 나 방송 시작할 때 좀 같이 좀 도움이 돼달라 이런 거였지. 솔직히 실무적인 부분에서 흠이가 크게 도움된 건 없어. 까놓고 얘기해서 랄프나 나나 그거는 동일해. 랄프도 흠이 가고 나서 뭐 이렇게 일이 더 늘었거나 흠이가 와서 더 줄었거나 이런 건 솔직히 없었다 그랬어. 다만 흠이는 무슨 역할이었냐? 토템 같은 역할이었어. 토템. 흠이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좀 뭔가 좀 약간 좀 편하게 해주고 중재자 토템 역할이었지. 흠이 홍어 사업하러 떠났다고? 아니 근데 흠이 좀 닮지 않았어 진짜 그 아저씨랑? 그치? 그 수리남에 나왔던 그 배우 그분 있잖아. 걔 노안 그분 있잖아. 완전 닮았어. 거기다 염따도 얼굴에 좀 있어. DP 중령 염따 있지 맞지 맞아 손봉식 씨 현봉식 씨. 뭐 글쎄 흠이 가고 나서 랄프랑 뭐 불꽃이 튀었던 적이 없는데. 없어. 없대 없어. 랄프랑 지금 4년? 4년 차죠 이제. 4년 차? 예. 3년은 진작에 넘어. 3년 넘었고 시간 빨리 간다 인정? 3년 4년 차네. 그러니까 둘 다 뚜벅이 시절 때 파리바게뜨까지 갔다 오려고 슬리퍼 신고 눈 오고 막 눈 올 때 빙판길에서 개 초딩 새끼들 마냥 슬리퍼 신고 막 같이 막 스케이트 탄다고 지랄하고 빵 사 먹으러 갔는데 말이지. 나는 손 이렇게 세워가지고 질럿 마냥 랄프 허리 막 이렇게 찌르고 왜 이렇게 다니고 그치 그러고 다녔는데 그러고 다닌 게 벌써 3년 전인데 씨발. 트레이닝 차림으로 둘이 막 이지랄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때가 19년도 겨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자. 17세 소녀가 아마존에서 10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일마가 17살 때 아마존에서 살아서 생존했대.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대. 줄리안이라는 일마가 아마존에서 10일 동안 버텼대. 현실판 포레스트야. 기적적으로. 과정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데. 항공기가 추락했대. 다른 사람들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거나 했는데 본인은 정신을 잃어서 괜찮았다고.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충격 때문에 죽는다 어쩐다 하는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왠 줄 알아? 여러분들 항공기가 추락하면은 진짜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고 그냥 공황, 패닉, 그냥 아득히 그냥 정신이 그냥 나가버린대. 생각해봐. 비행기 타본 사람들 알겠지만 저희 항공이 지금 뭐 난기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좀 흔들릴 수 있으니 승객 여러분들은 일어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 기장이. 근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의 내부에서 막 울컥울컥거리고 울렁울렁거려. 뭔지 알지? 어? 그 느낌 알지?
덜컹거리기만 해도 움찔하는데 추락이면 어떻겠냐고. 어, 밑으로 그냥 아예 땅바닥에 꽂히는데. 어, 영화에서 보는 딱 그런 시점이 되는 거지. 그게 나야. 근데 온몸으로 모든 그 진동과 그 객실 내에 있는 사람들이 패닉에 잠겨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차분할 수 있겠냐고. 심장마비로 다 죽는 거야. 심장마비로 죽는 거라니까. 심장마비로. 네가 추락해봤냐? 네가 어떻게 알아? 기억나? 나 전생에 비행기 추락 때문에 죽었어. 어, 그래서 일마가 비행기 안에서 기절을 한 거야. 전하, 무거워서 추락할 것 같긴 해. 이런 비행신. 일마가 정신을 잃어갖고 기절한 거야. 그러다가 아마존 수풀이 속도를 줄여줬대. 비행기가 이렇게 완전히 꽂혀갖고 뽕 터진 게 아니라 꽂히면서 나무 같은데 이렇게 슬쩍 걸리면서 정말 다행히도 땅에 그대로 수직낙하가 아니라 그대로 한 번에 큰 충격과 함께 앞으로 많이 밀려나가는데 아마존 수풀이 속도를 줄여주면서 시트에 나무가 걸려갖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거야. 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비행기 선체는 완전히 찢어지고 난리가 나갖고 그냥 안에 있는 객실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무가 걸리면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깬 거야. 살아났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리번 두리번 했는데 사람들 막 다 죽어있고 옆에 있는 사람 막 그냥 몸이 두동강 나있고 곳곳에 시체들과 동물 울음소리, 해는 점점 져가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에 부딪힌 거야. 그래서 이 아마존을 빠져나와서 도시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방향을 못 잡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땐 나무 밑둥을 본 거야. 나무 밑둥. 그 나이테가 넓은 쪽이 남쪽이고 좁은 쪽이 북쪽이래. 어, 이쪽이 이쪽이 북쪽을 상징하겠지. 안, 어, 남쪽을 상징하겠지. 이쪽이. 어, 그 좁은 쪽이 북쪽. 어, 그래서 그걸로 방향을 잡고 북쪽으로 냅다 걸었대. 가면서 나무 열매 같은 것을 먹으면서 허기를 채웠대. 어,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겠는데 그냥 물을 마셨다간 온갖 병균에 탈라서 일찍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 갑각류, 가재 같은 애들이 사는 곳에 물을 마시면 된다고. 그런 애들이 사는 곳은 물이 깨끗하거든. 해서 깨끗한 물만 계속 골라 먹어서 안전해졌다는 거야. 걷다 보니 무릎이나 종아리에 상처 같은 게 났어. 그래서 점점 가볍고 따갑고 거기서 이제 고름이 차고 있어. 다행히 아무도 안 사는 오두막집에서 석유통을 발견한 거야. 상처 부위에 석유를 뿌리면 소독이 된다. 그래서 상처에다 석유를 뿌려서 위기를 넘긴 거야. 그리고 계속 걷다 보니 새떼가 나온 거지. 새떼가 있는 곳은 강가가 있다는 증거. 강가를 따라다가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강가를 따라서 걷다가 기절하게 된 거야.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다행히 나무하러 온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살아남. 근데 진짜 강가 근처에 마을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살아남 과정이 워낙 엄청났던지라 그때 일을 소재로 다큐 하나랑 영화 하나가 나오고 당시 큰 화제가 됐었다. 그리고 저 어린애가 생존 기술을 가졌었던 이유는 부모 양쪽이 생태학자라서 어릴 때부터 생존에 필요한 지식을 엄마 아빠한테 어깨 너머로 전수받았기 때문에. 야. 지리네. 난 진짜 아마존에 떨어지면은 아마 아마존의 밀림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 타잔처럼 동물들 죄다 내 수발하고 있고 오두막집 지어가지고 엄청 잘 살 듯 인터넷만 안 될 뿐이지. 돼자는 뭐야? 떨어지면 개 때문에 튀어 올라서 다른 비행기 타면 됨. 돼잔 존나 웃기네. 돼잔 어감 미쳤네. 돼잔. 조금 더 보자. 몸 파는 애들 특징. 일반화 맞음. 이거임. 인스티지 올라왔네. 여자들이 하는 여초 커뮤니티. 일단 화류계라는 엄청난 어둠의 세상에서 모든 풍파를 겪은 나의 취향. 밑바닥 출신이지만 악으로 버텨온 나의 취해 있음. 어차피 만나는 손님이라고 그런 인간들밖에 없는데 모든 인간 군상을 만나서 인간 환멸을 느끼거나 사회생활에 대해 뭔가 도가 튼 척함. 그리고 싼티나 보이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정작 귀티 내는 게 뭔지 모름.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명품, 티나는 성형에 집착을 한다. 보통은 귀티를 접해본 경험조차도 없고. 이런 글을 보면 자기가 부러워서 그런 줄 암. 주 3회 야스 vs 월 1회 야스. 전민기 결혼 7년차. 결혼 7년이면 어떨까? 부부관계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했고 뭐 사정이 있긴 했지만 작년에 11월에 하고 5개월 정도 안 한 것 같은데요. 38. 저는 스킨십도 좋아하고 잠자리 갖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몸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 남편은 마음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는 서양 사람 같아요. 일주일에 세 번 하면 죽는 거 아니야?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차 횟수가 줄어들더니 결혼 앞두고 3-4개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죠. 너처럼 안 한 놈 처음 봤다. 저도 왕성했을 때는 주 2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밤새도록 헐 때까지 했다는데 저는 하룻밤에 2회도 잘 안 해요. 아프잖아. 본인은 소성욕자라는 이름도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소성욕자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시대적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욕구가 적을 뿐 식욕이나 무력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없는 것과 거의 없는 건 비슷한 상황 아니겠어요? 저는 아주 전형적인 낮저 밤이에요. 뭐 한 번 할 땐 그래도 야무지게 해주니까 제가 입을 틀어막을 정도입니다. 방음도 잘 안다는데 혹시 누가 들을까봐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지. 못하는 사람이랑 더 하고 싶겠어요. 진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인에게 하는 위로인 건지. 제 남편요? 바람만 스쳐도 흥분하는 상태예요. 여자분은 왕성욕자고 남자분은 소성욕자인데 적당한 횟수는 몇 번일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세 번? 아내의 시선을 사로잡은 질문 하나. 귀하께서는 스스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여자분은 주 2, 3회 정도 혼자서 스스로 한다. 남자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모르고 싶었던 아내의 시간, 아내를 위로해주는 다양한 콘텐츠들. 하시죠? 에? 나 때는 야동을 볼래도 전기도 안 들어왔으니까. 아내분이 계신데 왜 굳이 하시는 거죠? 저는 주로 새벽에 하거든요. 그때 아내는 자고 있고 또 아이도 있고. 보통 샤워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획적으로 합니다. 와이프랑 할 때 전이 단계를 갖는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시죠? 이건 내가 체크하다 보니까, 자기야, 이건 내가 좀 미안하네, 자기한테. 키스 안 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 아니야, 여보, 난 괜찮아. 난 전이가 필요 없거든. 그냥 냅다 하면 되거든. 나는 그 자체가 좋지. 깔짝깔짝 되는 건 그닥 원치 않아. 근데 오빠도 별로 전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아니, 키스는 좋아해. 상녀자네. 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나? 나는 좀 아쉬워서 컴퓨터 앞으로 한 번 더 오는 사람이야. 아, 진짜로 허세가 아니라. 난 좀 아쉬워서 그런 타입이야. 두 번이 뭐야?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하지. 다섯 번 넘기지 않아. 그냥 꾸준히 했어, 20대 때부터. 20살 됐을 때부터. 다행이지. 좋은 거 아니겠어? 증명하라고? 귀엽다. 자고 왔던 애도 방송하더라고요. 아, 웨이비바다 왔나? 귀엽다, 여러분들. 참 귀여워. 주영이한테 뭘 물어보라고? 주영이랑 키스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 키스도 안 했어 아직. 이런 비행시. 발가락도 안 보이면서 뭐냐스? 내가 좀 로망이 있어. 뭐냐면은 이제 결혼할 여자랑은 혼전순결을 좀 서로 지켜보자. 좀 이런 얘기를 내가 사실은 첫날에 얘기를 했어. 되게 놀라더라고. 내 로망이야. 팩트야 팩트. 키스하려고 다가가면 배 때문에 튕겨져 나가서 못하는 거면서. 마음대로 생각해. 입이 똥구멍이라고 막 사실은 내래. 혼전순결? 차라리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해라. 진짜 팩트인데. 내가 많이 참을 때가 많지. 아니 진짜로 첫날 밤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그게 내 로망이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쌈배한테 필게요.